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영상 선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츠카 타임 시작합니다. 사전 예약 시작과 동시에 엄청난 기세로 계약 실적을 올린 현대 아이오닉5 그리고 그에 못지않은 흥행에 성공한 기아 EV6는 현대기아차 그룹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EGMP 적용 모델 그리고 전기차 시대의 문을 활짝 여는 역할로 그 기대가 큰 차량들이었습니다. 현대 아이오닉5의 경우 완충 시 주행거리가 시장의 예상보다 짧은 관계로 소비자들에게 약간의 실망을 준 바 있는데요. 롱레인지 후륜 모델의 경우 19인치 휠을 장착한 모델은 인증 주행거리가 429km였죠. 근데 20인치 휠타이어 장착 차량은 상온에서 완충시 주행거리가 405km이고요. 영하 6.7도 이하일 경우 354km까지 떨어진다는 기사가 나오며 이미 실망한 소비자들에게 다시 한번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여기에 사륜을 적용하면 롱레인지라는 서브네임이 무색할 정도로 주행거리는 짧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델3 롱레인지 496km보다 짧으며 그리고 20인치 휠타이어 장착 시 볼트 EV의 414km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물론 차종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이 부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아쉬운 것은 사실이죠. 기아 EV6의 경우 그나마 좀 더 큰 배터리가 탑재돼서 주행거리가 현대 아이오닉5보다는 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이버에서 기아 EV6를 검색해서 차량 정보를 좀 살펴보면요.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450km 그리고 GT라인은 420km로 주행거리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아 EV6 GT라인은 제로배기 3초대로 역대 국산 차량 중 가장 빠른 차로 등극할 듯하니 초반 기세에서는 오히려 현대 아이오닉5보다 우위를 점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두 차종 모두 장거리 주행을 수행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라기보다는 V2L을 통한 편의성 그리고 넓은 실내 제공 등 미래형 생활공간으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어 주행거리가 좀 짧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조속히 인도받기를 원하고 있죠. 그런데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 모두 판매 전선에 비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던 보조금 고갈 문제는 환경부가 전기차 보조금 재배정을 추진하겠다고 하며 급한 불은 좀 꺼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국내 기업이 아닌 미국의 테슬라가 보조금을 싹쓸이 하는 지금 상황이 정부 입장에서는 그리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어느 정도 해결을 본 것 같은데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자동차 반도체 공급 대란 사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현대 아이오닉5 그리고 기아 EV6 등의 전기차 뿐만 아니라 그랜저 같은 베스트셀러 내연기관 차량까지 생산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자동차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마진이 좋은 IT용 반도체 쪽으로 생산 방향을 바꾸고 있으며 그리고 미국의 텍사스 한파, 일본 르네상스 공장의 화재 등으로 본격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들이 생산량을 줄이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베스트셀러인 그랜저마저 생산량을 줄이고 있는 판국입니다. 그러니 이보다 두세 배 더 많은 반도체가 들어가는 현대 아이오닉5나 기아 EV 같은 전기차의 경우 심각한 생산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일 겁니다. 아이오닉5의 경우 4월 고객 인도였고 EV6는 7월 고객 인도가 예정되어 있죠. 아이오닉5는 아직도 계획대로 인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EV6도 고객 인도가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문제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일 텐데요. 만약 비싼 가격의 반도체를 구매하여 사용한다면 차량 가격에 인상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게 싫어서 인상 없이 차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 질이 좋지 않은 반도체를 쓰거나 원가 절감을 좀 심하게 해야겠죠. 이 경우 차량의 안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는 신차를 구매하지 않는 것이 답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기아차 그룹이 난국을 어떤 전략으로 타개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조속히 정상화되길 바라겠고요.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 감사합니다.